창원시의 한 번화가에 자주 출몰하는 유명인이 있다. 소문 자자한 유명인의 정체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N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예. 아, 그분 그 연기도 잘하고 아주 그림도 잘 그리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 예전에 그 조폭만 누라 나오신 분인데 한동안 뜸하다가 요즘 저기서 노래해요. 어디 가면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어허, 영화 배우인데 노래를 한다? 과연 누굴까요? 주인공을 찾아 나선 그때 식당 안에서 홀로 노래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식당인지 노래방인지 춤까지 추며 신이 난 남자. 어허, 왠지 낯이 익은 것도 같은데. 제작진이 다가가도 무아지경. 이제야 알아챕니다. 아니, 우리 지금 식당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아, 아니, 저 뭐고 손님도 없고 어. 조용하고. 옷이 뱅뱅 같은데. 아, 살이 빠지는 울퉁불퉁 유퉁입니다. 배우 유퉁 씨였군요. 영화 조폭 마누라에서 감초 역할로 등장했던 유퉁. 새엄보살. 국밥집으로 대박을 친 사업가이자 8번 결혼한 문제적 남자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화려한 사생활 뒤에 가려져 있던 그의 진짜 이야기, 영화배우 유퉁의 울퉁불퉁 인생사 만나봅니다. 간혹 결혼 소식으로만 근황을 알렸던 유퉁.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지난해 연말 새롭게 오픈했다는 그의 식당이라는데요. 하하, 이건 뭐 휴업 안내판인가요? 뭐 다 뭐 사람들이 다 그래서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한 3일 만에 다시 이제 문을 열라고 해요. 개업한 지 석 달도 안 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답니다. 아직도 반짝반짝한 가게 안. 하지만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뒷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피난 가듯 휴업을 했었다는데요. 물김치인데, 비트 물김치인데. 이야, 곰팡이 다 폈네. 아유, 이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 버려야 돼요. 아, 버려야 돼요? 국물만 부어서 바로 끓일 수 있게 준비해둔 어묵탕도 한가득입니다. 오뎅탕 세팅인데 오뎅탕에 들어간 두부인데 냉장고 넣어놔도 다 상했네. 다 버려야 돼. 아이고, 아까워라. 나는 이 음식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내가 배운 게 음식 버리면 재받는다고. 못 먹는 사람 천지백알인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속이 쓰린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 버리는 식재료에 영업 못한 것까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외식업에 뛰어든 지 30년이 넘었으니 그동안 산전수전 겪을 만큼 겪었다는 유퉁. 그럼 그에게도 이런 휴업 사태는 처음이랍니다. 살다가 이런 난리는 처음이라, 이런 난리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에 견뎌내고 있다는데요. 근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분위기를 한껏 잡고 목청껏 열창하는 유퉁. 어허, 여기가 식당인지 노래방인지 헷갈리네요. 또 조용하고. 난 안 바쁘면 우울증 오거든. 노래와 함께 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또 한 가지. 바로 손글씨와 그림 그리기인데요. 아하,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식당이 미술관이냐? 예.
식당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의 작품들. 알고 보면 그는 꾸준히 활동해온 화가이기도 합니다. 다방면에 재주 넘치는 그지만 그가 이름을 알렸던 건 외식 사업가 유퉁이었지요. 하루 매출이 2천만 원에 달했던 유퉁의 국밥집은 전국에 체인점이 생길 정도로 성공했었죠. 천천히 접었지. 한 번에 접은 게 아니고. 하나 접고 내 작품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런데 내 미술관을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총알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국밥집에서 번 돈들 또 연기자 생활에서 번 돈 이런 것 이런 돈을 거기에 투자를 전부 다 하게 된 거지. 미술관 부지, 명의소송까지 휘발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유통. 작년 12월엔 방 두 칸짜리 월세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에 홀로 살고 있다는데 그간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혼자지만 식사만큼은 제대로 챙겨 먹는다는 유통. 식당을 하면서 다져진 칼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귀찮을 때도 많지만 살기 위해 먹는다는 그. 통아, 악착같이 먹어라. 약곱챙이 먹고 이게 큰누나가 내보 하는 말이거든. 악착같이 먹어라. 약곱. 환갑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게 되다 보니 주변에서 걱정이 많다는데요. 오랜 세월을 알아온 당뇨가 혼자 살면서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식전에는 꼭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라는군요. 이게 30년 전에는 아주 작은 약 하나부터 시작된 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것도 처음에 5단위, 10단위, 15단위 이렇게 지금 30단위까지 오는 거라. 식전에 먹는 거. 아, 챙겨야 할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나는 이 약 자체를 보약이라 생각하거든. 그래야 먹는 내가 행복해. 덜 아프고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약이니까. 벽을 벗삼아 홀로 식사하는 유통. 환갑 넘어 또다시 혼자가 됐다는 그에겐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배우, 사업가보다도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 무려 8번이나 결혼을 한 화려한 개인사였습니다. 내가 첫 번째 우리 그 애기 엄마하고 3번 이혼했어요. 한 사람하고. 결국은 안 돼가지고 헤어졌는데 내가 그 19살 때 우리 큰애를 낳았거든. 내가 조언을 했다고. 아버지가 계셨으면 또 모르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허전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사랑을 찾다가 그래 우리 애들 엄마 만났었지. 만났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보고 무슨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러는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들 둘 내가 또 바로 키우려고 내 힘으로 먹이 살리려고 그냥 안 해본 게 없었다고. 6명의 여자와 8번 결혼한 유퉁. 네 번째로 비구니와 결혼했을 때는 온 세상이 떠들썩했었죠. 그만큼 그를 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궁금한 게 내 그 결혼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데 이게 무엇이 궁금하노? 나는 일반 사람들하고 틀린 게 다른 사람들은 애인으로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나는 그것의 차이일 뿐이라. 난 내가 남자니까 내가 책임을 지시기 위해 가지고 내 아내의 자리에 내가 앉히고 합법적으로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내 아내고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라는 거 그래 내가 편하거든. 이번이 마지막 사랑이라 공언했던 33살 어린 8번째 몽골인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작년에 마무리 지었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다. 같이 사는 자체가 인연이 요까지 인연이 요까지인 것 같으니까 우리 깨끗하게 헤어지자. 난 늘 그렇게 한 페이지씩 넘겨서 온 거지. 가끔 내가 이 집에 혼자 들어올 때 또 일을 마치고 이래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왜 이리 살지? 내가 만약에 집에 식구가 있다면은, 가족이 있다면은 바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족이 보고 싶어서라도 쫓아올 것인데. 결국 다시 혼자가 됐다는 유통. 외로움이 밀려들 때면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는데요. 몽골 몽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얼굴 가득 웃음꽃이 가득 핍니다. 아빠는 미미 보고 싶었어. 이혼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몽골로 떠나보낸 막내딸입니다. 또 아빠를 웃기네. 55세 나왔다는 늦둥이 애교쟁이 미미는 이제 10살. 꿀 떨어지는 달달한 표정. 딸 바보가 따로 없네요. 그래 미야. 네. 마스크 해야 돼. 마스크 네. 하고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안 되고. 네, 잘 주무세요. 안녕. 그래. 잘 주무세요. 오케이. 미미가 크다가 2017년도에 와가지고 1년 살다가 2016년도에 와가지고 2017년도에 같이 1년. 태권도, 피아노, 그림 요 세 가지를 내가 가르쳤거든. 아, 눈이 아프네. 남들 앞에선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경상도 사나이 유통. 애써 눈물을 참아내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눈물도 나고. 투박한 아빠보다는 엄마 품에서 크는 게 나을 것 같아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냈다는 어린 딸. 언제 제일 보고 싶으세요? 날마다. 시가 때가 없어. 특히 여자애들 옷가게. 그것만 지나갈 때 가면 더 보고 싶지. 자꾸만 눈에 밟히는 딸아이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늘었습니다.